지난해 이 상관의 가혹행위 또 성추행에 시달리다가 스스로 목숨 끊은 여군장교 오대위 사건 기억하시죠? 이번에 이제 순직이 결정돼서 곧 국립묘지에 안장된답니다. 그런데 1심 재판에서 가해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돼서 비판 계속되고 있죠. 자, 전 군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법무팀장을 지내신 바 있고요. 이 사건에서 이 오대위 사건 유족 측의 변론을 맡으신 분입니다. 강성민 변호사 잠깐 연결합니다. 강 변호사님. 예, 안녕하세요. 강성민 변호사입니다. 네, 순직 처리 안 되다가 그래도 그나마 됐네요. 다행스러운 일인데 이게 예. 그 순직 결정되면 유족이나 오대위한테 어떤 명예회복이나 보상이 주어집니까? 예, 우선 이제 오대위 시신이 국립묘지에 안장이 됩니다. 예. 예, 유족들에게는 그리고 군인연금법상 사망보상금하고 사망보상보조의금이 지급이 되게 되고요. 예. 그 이제 국가유공자나 보험보상 대상 신청을 하실 수가 있는데 예. 그 신청 과정에서도 순직으로 처리되면 더 이제 그 해당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. 예, 이 순직 결정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? 예, 순직 결정은 육군본부에서 하게 됩니다. 예, 하는 겁니다. 그동안은 그러니까 결정을 안 하고 있다가 이번에 한 거군요. 그러니까 뭐 결정을 한번 안 되는 걸로 했다가 번복한 건 아니고요. 아, 번복한 것은 아니고, 음흠. 원래는 이제 오대위 사망 후에 신속하게 결정하는 것으로 이제 15사단에서 유족들께서 그런 답변을 들었는데, 예. 그 노서령 관련 재판에서 관련 사실관계가 어떻게 인정되는지 지켜본다는 명분으로 순직 결정을 미뤘다가 이제 재판 결과가 나오니까 이제 순직 처리를 한 겁니다. 알겠습니다. 그런데 그 재판에서 그 가해자 뭐 가혹행위 있었다, 욕설이 있었다, 뭐 모욕이 네. 있었다, 신체 접촉이 있었다, 강제 추행이 있었다 다 인정됐죠? 다 모두 인정됐죠. 그런데 초범이라는 이유로 집행유예 어떻게 보셨어요? 예. 저희로서는 납득하지 못하는 결과고요. 뭐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피고인의 계급이나 지위가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. 예, 소령이라는 계급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이건가요? 예, 소령이고 이제 부관 참모라는 지위가 영향을 미친 거죠. 부관 참모가 뭡니까? 부관 참모 이제 참모라는 직위는 사단에서 이제 그 사단장을 그 주되게 그 보좌하는 직위거든요. 예, 예. 그 사단장의 측근인 셈이죠. 예. 예. 그런 지위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집니다. 이게 만약 민간 법정에서 다뤄졌다면 또 만약 계급이 더 낮은 예. 뭐 위관급이나 이랬다면 어떤 형이 내려졌을 거라고 보세요? 예. 지금 반성을 하지 않고 있고 범행 일체를 모두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. 음흠. 물론 합의는 되지 않았고요. 예. 그 성범죄에 대해서는 모두 또 유죄로 인정이 됐잖아요. 예. 민간이었다면 실형을 면치 못하는 그런 사건이죠. 군 법정에서도 만약 뭐 위관급이나 뭐 이런 이었으면 어떨까요? 예, 만약에 병사나 그랬다면 뭐 실형이 나왔을 것으로 보여집니다. 그래요. 예, 지위가 낮았다면. 그 이번 재판을 그 재판부가 어떻게 구성된 거였죠? 네, 재판부가 그 세 명으로 구성이 되는데요. 재판장은 일반 군인입니다. 그냥 군인. 예, 일반 대령이셨고 예. 그 나머지 이제 군판사가 두 사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죠. 제일 높은 사람이 군판사법가 아닌 사람이군요. 예, 군판사가 아니고 일반 이제 일반 장교죠. 네, 예. 군사법원은 다 그렇게 구성됩니까? 예, 군사법원은 일단 고등군사법원은 그렇게 구성이 되지 않는데요. 예. 그 1심 단계의 군사법원은 다 그렇게 구성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게 어디에 설치돼 있어요? 군사법원은 사단급 이상에는 다 설치가 돼 있고요. 어허. 예, 국방부 산하에는 이제 고등군사법원과 보통군사법원이 있죠. 네. 그 이제 사단별 그게 1심이 되는 거고, 그죠? 예, 예. 2심이 만약 항소하게 되면 그 예. 고등군사법원으로 가는군요. 예, 국방부에 설치되어 있는 고등군사법원으로 이제 심리를 하게 됩니다. 그 고등군사법원의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? 고등군사법원은 이제 1부와 2부 각 두 개의 부가 있는데요. 예. 거기는 모두 이제 군법무관이 이제 그 군판사, 군법무관인 군판사가 모두 이제 구성이 되게 됩니다. 예. 거기서도 또 불복해서 항소하게 되면 그건 어디로 가요? 상고하게 되면 이제 대법원에서 이제 그 심리를 하게 됩니다. 그건 군 대법원이 아니고 그냥 아니고 대법원. 예. 예, 민간의 대법원이요. 예. 그래서 이렇게 그 뭐 사단별로 예. 있는 법원이라고 하는 것에서 예.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사단장의 최측근인 사람을 재판한 거 아닙니까? 네. 그러니 근데 예. 이 사건 같은 경우는 특수하게 예. 15사단이 아니고 2군단 그 상급 부대인 2군단에서 재판을 한 거거든요. 예, 예. 예, 예. 그나마 그건 조금 공정을 기하려고 한 거라고 봐야 될까요? 예, 나름 공정을 기하기 위한 조치였죠. 그렇지만 재판 결과는 역시였다. 예, 예. 네. 뭐 오대위 사건뿐이 아니라 군사법원에서 다뤘기 때문에 편파적인 판결 나왔다 이렇게 또 주장되는 사건들 그동안에도 여러 있었지 않습니까? 예, 군사법원은
형사법원의 그 객관성이나 공정성에 대해서는 그동안에도 비판이 많았는데요. 예. 특히 뭐, 그 이번 사건 같이 뭐 성범죄에 관련 그런 또 계급이 있는 사건 같은 경우는. 예. 뭐, 일단은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는 경우가 좀 이례적이죠. 예. 그러니까 재판을 받지 않고 그 전에 다 이렇게 처리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. 예, 예. 재판을 받는 경우에도 그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피해자를 추궁하는 그런 형태의 수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. 네, 네. 그런 피해자로서는 마음 놓고 그 피해 사실을 진술할 수가 없고요. 예. 그런 결과가 이제 재판정에서 오히려 뭐 가해자의 무죄나 뭐 이런 식으로 군사법원에서 음흠. 반영이 되는 경향이 많고요. 그렇군요. 계급이 높은 경우는 그런 경향이 더 많죠. 그래서 군사법제도의 개혁 얘기가 오래전부터 나왔는데 우리 강변호사 네. 보시기에는 어떻게 바꿔야 한다고 보십니까? 예, 우선 시급하게 바꿔야 될 부분이 말씀드린 대로 재판장이 지금 민간, 그 일반 그 자료가 맡고 있거든요. 네네. 그 민간하고 비교하면 좀 말이 안 되는 거죠. 민간에서 재판장은 부장판사가 맡아서 오히려 판사들의 어떤 잘못된 점을 바로잡으려고 노력을 하는 제도잖아요. 법 전문가가 그렇죠. 예, 그렇죠. 그래서 예. 이제 그 법 전문가가 아닌 재판장이 그 일반 장교가 재판장이 되는 재판관 제도가 폐지되는 게 필요하고요. 예. 그리고 판사가 예서 이제 판결되는 것을 관할관이 감경할 수 있는 그 감경권도 제고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. 관할관은 누굴 말하는 겁니까? 관할관은 보통 사단장 이상의 아. 그 부대의 지휘관을 얘기하는 거죠. 지휘관이 자기 네. 소속 군인이 재판받아서 형을 선고받으면 감경해 줄 수 있다? 예, 감경해 줄 수가 있습니다. 이것도 없애야 된단 말이죠. 예, 예. 예. 그리고요 또. 그리고 이제 군사법원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한데요. 예. 지금 현재는 군판사가 소속 부대에 소속돼 있거든요. 그렇죠. 예, 그러면 그거는 맞지가 않는 거죠. 그래서 예. 군사법원을 독립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마련이 돼야 되고. 예. 그리고 이 모든 제도가 지금 그 전시 뭐 군의 특수성을 감안을 해서 전시나 평시에 구분 없이 시행이 되고 있는데. 예. 군사법원은 그 전시에 외적으로 설치되는 게 그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와 관련해서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. 그러니까 전시에만 군사법원에 가서 재판받고 예. 평시에는 민간법원으로 와야 된다? 예, 평시에는 민간법원에서 재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예, 예. 하든 군의 특수성을 보장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. 예. 뭐 이런 지적도 꽤 오래전부터 있어 왔는데 예. 제도 개선이 왜 안 되는 겁니까? 예, 우선 군의 특수성을 강조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되어 있고요. 뭐 과거에도 뭐 사계추위 같은 데서 이런 데 논의가 됐었는데 예. 워낙 이제 그 군 안에서의 어떤 반발이 심하죠. 아. 예, 지휘관한테는 굉장히 큰 권한이죠. 권력이죠, 권력. 부여가 되니까. 그렇죠. 예, 그래서 잘 달라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. 앞으로 이 군 인권센터에서 이런 부분 관련해서 법 개정 운동 펼친다는데 혹시 계획 알고 계세요? 예, 이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관해서 아주 지금 그 특히 이제 군 특수성과 관계없는 그거 순정 군사 범죄라고 하는데요. 예. 과연 그 있는 범죄 외에 그런 이제 다른 일반적인 범죄는 뭐 이제 민간에서 받도록 하는 그런 그렇죠. 입법 운동을 여러 국회의원들과 이제 연대해서 예.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고 노력할 것으로 예정입니다. 그렇죠. 성추행 이런 게 군과 전혀 무관한 그냥 범죄죠. 예, 그러하죠. 예. 알겠습니다. 그나저나 예. 항소하셨잖아요. 예, 예. 이번 순직에 항소했습니다. 순직 결정이 좀 영향을 미치겠을까요? 예, 순직 결정이 우려되는 게 오히려 그 피고인의 형을 정하는데 그 더 유리하게 미칠까봐 피해자 입장에서는 좀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게 좀 우려가 됩니다. 아니 순직 결정은 그 가해 사실이 분명히 있었다고 하는 걸 인정했기 때문에 된 거 아닙니까? 예, 그런 부분이 인정이 되는데도. 뭐 피해자가 뭐 보상을 충분히 받았다는 그런 논리로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. 예예 그런 부분에서 잘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항소심 결과도 볼게요. 고맙습니다. 예, 예. 예 감사합니다. 강성민 변호사였습니다.